예, 일동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천 갑평 국민의힘 민원소통본부장 최홍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생해 주시는 우리 선거 사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5년의 결과가 참담한 경제 실패, 이런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 청와대에서 한 일이 첫 사업이 일자리 상황판 쇼였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일자리 천국으로, 경제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리 발표로 이야기하던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했습니다. 그들 5년 동안 과연 균등했고 정의롭고 공정했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5년을 견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가올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던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 사업입니다. 그 원전을 듣도 보도 못하던 환경이라는 노후를 씌워서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 추진했던 UAE 아랍에미레이트 400억 불의 수출을 거의 3분의 1 토막을 내서 구걸하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협상해서 수출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제 지식, 경제 무능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계승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무능과 무지의 민주당 정권을 더 연장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의 미래를, 우리의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살릴 최적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일동 면민과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3월 9일에 누구보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3월 9일까지 열심히 뛰어서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입성할 수 있도록 발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 일동 면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열렬히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고생하시는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코로나 패스 방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또한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코로나 패스 방역 철폐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최춘식 후보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춘식 후보님의 앞날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 시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3월 9일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일동 면민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 연산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